유마담님의 변호인입니다. 정지은입니다. 또 무슨 일이신가요, 판사님? 하시려던 일 멈추십시오. 제가 해결하겠습니다. 판사님한테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. 상은 씨를 위한 일입니다. 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. 제 죄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. 유마담님이 인하그룹 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기간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. 하지만 정길태 회장이 유마담님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유마담님 계좌도 일부 사용됐고요. 최근까지 정길태 회장에게 받으신 돈이 있더라고요.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. 얘기를 해주십시오. 자료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요. 방법이 있을 겁니다. 없다면 만들기라도 하겠습니다. 아니요. 조작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?